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돌아온 기릿의 은밀한 사생활 함께 보실까요? 오늘도 기릿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상이도 열심히 자고 있답니다. 자꾸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줬더니 품에 안겨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동안 기릿과 히릿은 친구들과 맛집도 다녀오고요. 따뜻한 온천에 놀러 갔다가 피자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위치한 주막에도 가봤는데요. 이날 바람이 어찌나 많이 불던지 조금 무서웠습니다. 오, 야, 뭔 소리야. 그리고 상당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기릿도 능숙한 모습이네요. 오늘은 문경으로 떠납니다. 따상이도 같이요. 벌써 도착했네요. 오늘 도착한 곳은 아이들이 48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시설이 꽤 크더라고요. 따상이는 내릴 생각에 완전 긴장 모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 이게 왜 이래?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 뭐예요. 새로 산 폰에 적응을 못하고 당황한 히릿입니다. 어디 가는데? 이쪽이요. 아빠 여기인데요. 아빠 여기인데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전달했습니다. 항상 물품만 전달하고 바로 떠나는데요. 선생님들이 자꾸 사무실에 들렸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도 돼요? 아,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우, 추운 거예요, 뭐요? 많이 긴장. 낯설어가지고. 어머, 너무 예쁘게 보이네. 여러분들은 지금 진동 기능이 탑재된 따상이를 보고 계십니다. 강아지 이름 뭐예요? 따상이. 따상이? 네. 주식에 주식용어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원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빵을 기부하러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저희는 조용히 지난번처럼 네, 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너무 감사해서 이거 어떻게 다음 달에 또 봬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요? 한 달에 한 번씩. 괴산에서 오셔요. 괴산 충북 충북인가요? 보내주신 거긴 하지만 한 개씩 아니 아이들 거 먹을 수 없어.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때는 이거 먹어야 돼. 어,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빵을.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빵가게 따로따로 차리셨대요. 아. 그래서 빵 세 군데에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일정도 잘 마무리했답니다. 기부를 다니면서 이렇게 지도를 칠하기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요. 아직도 안 가본 곳이 더 많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끝내기 아쉬우니까요. 쿠키로 준비한 따상이 영상 보고 가세요. 그럼 빠이요!